선수권의 1대1 쫓아가는 송현도 선수의 기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 이 두 명 선수의 탈락이 걸려있거든요. 누가 이번 경기를 따낼지 경기 중에 끝났습니다. 3차 대결이 시작합니다. 5, 4, 3, 2, 1. 레딜락마루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송현덕 선수. 화려한 플레이의 대명사 송현덕 선수의 손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견제도 들어가고 한방 싸움에서의 컨트롤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승리를 따냈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박수호 선수입니다. 동네구. 자, 오늘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박수호 선수입니다. 근성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 항상 노력하는 네. 선수고요. 뭐 이쯤 되면 상대의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전 1세트 때 좀 돈을 남기면서 플레이를 하는 여유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여유 없습니다 이제. 네. 이번에 자 1군 한 개씩 보내면서 빠르게 정찰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수영탐 러시하면 꿀인데요. 탐사정으로 빠르게 정찰을 하고 있는데 노모 트리플 먼저 가서 여기 이건 방해해야죠. 시간 끌어야죠. 싸워주다가 돌려주고 시간 끌고 그래서 이제 박서 선수도 노모 트리플을 포기하고 살란못을 좀 더 일찍 지어줬죠. 이 판단은 잘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저그가 약간 꼬였죠. 저 지금 부화장이 너무 멀어서 네. 최적화를 하려면 약간 좀 평소보다는 시간이 그렇죠.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가스채취 안 하고 있는 거 확인 했잖아요. 사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좀 얻어내고 있는 송현덕 선수의 일꾼. 이건 송현덕 선수의 다운 초반 출발이네요. 원래 그 송현덕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는 이런 그 극초반부터 시작됐어요. 자유날개 때 생각을 해보면요. 광물 부스터도 깨버리는 그런 식의 세세한 마이크로 컨트롤에 계속 집중하는 선수였는데 오늘은 그런 플레이하기에는 손이 덜 풀리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되는 티가 나네요. 네. 가서 계속 비집고 들어가지고 괴롭혀주고 있죠. 지금까지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출발을 하게 되면 같은 타이밍에 사도가 나와도 결과는 다릅니다. 적어도 미묘하게 뭐 꼬여서 인구수가 막힌다거나 경력이 좀 늦게 나온다거나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 수 조절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평소 레더 때는 안 그랬던 그런 그 저그가 뭐 과하게 흔들리고 이런 점이 나올 수 있죠. 흔들렸죠. 저글링 6개 생산하기 전에 저글링 발업부터 눌러줬어야 되는데 저글링 발업을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가 15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송현덕 선수가 빌드도 바꿨어요. 원래 우간만 찍다가 이번만큼은 노공 찍고 가로의 특성을 살리겠다는 거죠. 네. 아까운 거. 끝까지 살아가면 최고인데 살아가면 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해도 근데 이런 플레이가 어쨌거나 저그를 흔들고는 있어요. 얘는 살아야 돼요. 얘는 의미 없이 죽어요.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건 뒤로 사이언 이동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박수호 선수가 저글링 발업을 이제 눌러줬어요. 원래 지금 한 3분 50초쯤에 발업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발업을 눌러서 저글링을 다수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찌를 타이밍이 없습니다. 네. 이거 지금 박수호 선수가 많이 꼬였어요. 이거 대군주까지 잡히면 진짜 난리 납니다. 네. 초반에 들어가서 상대 좀 혼을 빼놨죠. 끊었어. 또 말렸습니다. 이러면 저 로봇공항 시설이 어떻게 활용될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죠. 네. 그리고 트리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하잖아요. 이건 트리플 안 찍고 분열기 두기 타이밍에 출감은 타이밍 잡아도 됩니다. 그런 플레이가 레드에서 간혹 나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거 저거 맞추기 어려운데요? 박성호 선수는 이제 당연히 로공 지었으니까 불멸자 찌르기 오겠지 번식지보다는 바퀴 소굴을 먼저 지어줬는데 분열기입니다. 네, 그래 공중상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이것도 가벼운 찌르기예요. 여차하면 태워서 뺄 수도 있고요. 네, 세게 영왕. 네. 이건 끝까지 최적화를 방해하고요. 그러면서 저그의 실수를 꾸준하게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인구수가 막히던 1번 레일을 못 찍던 어떤 실수라도요. 지금은 번식지를 못 찍었잖아요. 이러면 분열기 나왔을 때 저그 끝까지 괴롭습니다. 네. 이거 빼주는 게 이거는 사연이기도
타고 좀 들어갔는데요. 여기 정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박서 선수의 패치가 좋았어요. 방금은 맞으면서도 저 여왕이 꾸준하게 저 그 공강기를 때려줬기 때문에 공강기도 저 사도를 살리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본체가 터질까봐 어쩔 수 없이 버렸던 거죠. 어 근데 손목 선수 혹시 트리플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어 그런 것 같은데요? 방금 돈이 남아서 트리플을 짓고 나서 우주관문 두 채 늘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트리플을 안 짓고 우관 두 채 짓는 건 사실 빌드가 네 이건 아니죠. 아 이건 네. 네, 이건 반대로 바뀌었네요. 네 먼저 우선 우관을 짓고 난 이후에 연결체예요? 저 못 돌아가요. 분열기 꾸준하게 찍으면서 이 우주관문을 사가스만으로 못 돌리죠. 그렇죠. 이렇게 본인도 꼬였으면 분열기로 대박 내야죠. 양념대 여왕이라 선방이 죽었죠. 이왕 제거해주고 다시 태우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기타 몰리고 있는 박수 선수예요. 오, 이러면서 예언자를 생산했냐. 원래 불사 조모아주는 게 정석이고 그래야만 광고가 남는데 오. 여왕 잡았고 포세스가 없는 걸 봤으니까 예언자 한 번 찍는 건 된다는 거죠. 2단부터 불사조 찍고요. 6킬. 박수 선수도 이거 얘나 모르겠다 뮤탈인데 오! 그래서 흔들린 거죠. 뮤탈을 선택했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네, 양쪽 현재 좀 날카로워지고 있는 송현덕 선수예요. 이게 박수호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건 분열기 시작했으니까 뮤탈리스크 써야겠다는데 송현덕이 카운터 빌드 준비하고 있으면서 자원 최적화도 끝났어요. 네. 이러면 이제 뮤탈리스크도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 불사조 찍으면 되는 거고요. 네, 불사조는 지금부터 생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사조가 너무 늦으면 아 이제 맞네요. 여기서 보내요. 약간 움직임이 늦었지만 그래도 1벌레도 안 빠지니까 있는 거면 아니에요. 여기서 대박 터뜨리네요. 와 지금 뮤탈리스크 예. 찍을 가스를 있는데 광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원 채취는 문제가 생겼죠. 이광덕 선수도 불사조가 너무 늦긴 한데 네. 아니 근데 늦어도 반응만 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뮤탈을 못 찍어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 경기는 첫 번째 나타났던 그 탐사대 한기 그 한기가 경기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와 이거 또! 와. 그 한계 탐사형 때문에 저그가 말렸고 그 다음부터 사도에 말리고 네. 이게 쌓이다 보니까 뭘 해도 저그가 손해보는 싸움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박수호 선수가 뮤탈리스크 찍으면서 그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언자 두 기 봤는데 이거 뮤탈 찍어야 돼? 근데 뮤탈 안 찍으면 찍을 수 있는 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산한 거고 불사조가 모였어도 급습해서 3사정을 잡아주는 그 플레이를 의도하고 있는데 실패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연결선 해주면서 구석구석을 좀 흔들어주는 박선수. 여기가 당한 이죠 위에 그나마 중관계 잡은 건 성과죠 이거. 네, 위에 지금 뮤탈리스크 생산하면서 아, 버리고 왔네요. 중관계 아이고 약간 손발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서로 간의 피지컬이 조금씩 꼬여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체제 자체가 성현덕 선수가 괜찮은 거고 박수호 선수는 뮤탈리스크 생산했는데 불사조 봤다. 탈악기 생산해야죠. 서로 간의 개념 자체는 정립이 돼 있는데 손 깔끔한 게 조금 부족한 겁니다. 네, 아웃시로 들어가서 광전사를 흔들어주고 있고요. 이거 뮤탈 유인한 거죠? 그럼 불사조가 와서 이거 뮤탈 잡아보려고요. 세 개. 광전사를 잃게 되는 건 조금 아쉽긴 해도 뮤탈을 다 잡는다면 성과는 있는 겁니다. 공격이 끊어내고 뒷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이용해서 불사조가 참기는 좋아요. 여기서 판단해야죠. 타락기가 나올 건데 그 타락기를 압도하는 불사조를 생산할 건지 네. 그게 아니면 바로 추적자로 넘어가서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볼 건지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박수 선택의 기회 넘어가요. 지금 들어오는 그 견제에 좀 휘둘리다가 뮤탈리스크를 모기 시작한 박수호 선수예요. 그래서 박수호 선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기상으로 체제를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유락기로 가자는 건데 근데 저 유락기도 모였을 때 한 번에 이득을 봐야지. 또 봤어요. 네,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재미를 못 보면 네. 유락기는 나중에 불사조 잡아먹습니다. 불사조는 꽤 쌓였고 견제도 결속을 잘 이뤄주고 있는데요. 송현덕 선수는 엄청 심플해졌습니다. 이 경기 이기려면 불사조 생산하면서 추적자만 생산하면 돼요. 견제 안 떠나도 됩니다. 조합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박수호 선수는 상대방의 불사조가 따로 움직일 때 끊어먹고 추가 멀티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견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화성이 두 기만 지키면 돼요. 소왕패만 켜면 저갈 거 없습니다. 네. 송현덕 선수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졌고 박수호 선수는 한 번에 대박을 노려야 되는 까다로운 상황에 처했죠. 네. 전배 개발이 이제 끝나고요. 네. 이건 류락기가 나중에 추적자 불사조 그리고 이제 소수의 그 타수기 저기 드릴 수밖에 없어서
건물 테러에는 타락기가 이제 좋지만 타락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힘싸움에서는 도움이 좀 안 되죠. 네, 뮤탈리스크 꾸준히 뽑고 있는 박수 선수입니다. 추가로 7개 더 찍었어요. 송현덕 선수가 불사조를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상 전면전은 추적자로만 하더라도 싸울 수 있는데 엘리전 때문이죠. 뮤탈리스크 생산하고 불사조 안 쌓이면 엘리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뮤라키는 원래 좀 이게 엘리전 가기 좀 그래요. 건물 파괴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부식기 분사를 쓰다고 해도 그게 또 풀이 있기 때문에 불멸자가 확보된 프로토스의 병력권 엘리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싸워야 돼요. 좋은 이유로 여기 추적자 한 번만 8기 생산되면 싸움 압도할 수 있는데 위치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저글링이 단수면 파스기가 좀 더 많아야 되죠. 저 위에서 타락기 저글링과 주님 내려옵니다. 오 좋은 거 자 공격 탈출고 있는 박소 선수인데 위로 들어가는 전면 추적자 불사도 컨트롤해서 뮤탈리스크 자 끊어봐야죠. 네, 싸우는 구도는 저그가 이제 진영을 워낙 잘 갖췄기 때문에 네. 오, 이 정도면 불리한 상황에서 정말 잘 싸운 거죠. 추가 불사조는 나왔습니다만 이 타락기 압박도 만만치가 않고요. 이래서 송현덕 선수가 불사조 계속 생산했어야 되고요. 지금 자원 남으니까 공유력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상대방 칼가스가 있긴 해도 계속해서 인벌레를 잡아줬잖아요. 지금도 불사조랑 추적자 모아주면 박소 선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뭐 함대 신호소 준비해서 불사조 아니 더 힘이 실어줘도 돼요. 네, 암흑속 소울리는 송현덕 선수고요. 아 이것도 괜찮죠. 위락기는 암흑기사의 의의로 약합니다.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공중 유닛이. 네, 타락기 거기다가 공중 공업까지 준비를 하면서 이웃 싸움을 대비하고 있는 박소 선수. 함대 신호소 가죠. 제국고 싸움이거든요. 네, 위락기 저 눌러준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뮤탈리스크 공업된 것도 방금 아마 찍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작정하자는 거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송현덕 선수도 이게 지금 네. 송현덕 선수가 진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박소호 선수가 신체 변환하는 타이밍도 없고요 점막도 펼쳐져 있진 않아서 지금 당장에는 뮤라키 말고는 답이 없어요. 송현덕 선수가 지금 불사조를 확인했잖아요. 점막도 없네? 이렇게 되면 불사조 사업하고 추가 멀티 그리고 수비 네. 박소호 선수 이제 병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줘야 되고요. 송현덕 선수는 불사조 꾸준히 모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소호 선수가 해주면 좋은 건 진화장 돌려야 됩니다. 저글링도 업그레이드를 좀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 뮤탈과 타락기만 쓰는 게 아니라 저글링까지 이제 견제 활용이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불사도 빠졌을 때 지상병력 잡아먹겠다라는 건데 여기만 끊어줘도 괜찮아요. 8가스 대 6가스 끝까지 끌고 가면 불사조가 뮤라키를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성공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수비도 한 번 해야 돼요. 암흑기사 지금 9시적 쪽에 들어가거든요. 네. 저거 그렇죠. 이걸 막아야 8가스 대 6가스 되는 거죠. 이걸 막아야 돼요. 포자 촉수가 지금 2기가 건져져 있는데요. 먼저 들어가 점사. 오늘 이거 포자 촉수보다 그냥 저 부하장 그냥 한 번에 점사해버린 것 같은 싶은데요. 이건 이제 빼야죠. 할 수 있는 병력이 좀 없는데. 빼야죠. 아, 늦었어요. 3기 정도 들어가서 순간 화력으로 부하장이 깨는 선택이 아니라 포자 촉수를 포자 촉수가 하나를 모를까 드리면 그것보다 부하장 깨는 게 훨씬 더 빨랐죠. 그래도 지금 불사조를 통해서 상대방의 일벌레를 다수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팔가스를 못 깼더라도 송현덕 선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자원이 제대로 못 들어가자 정도로 지금 견제는 성공했어요. 네. 불사조 사업을 일단 끝냈기 때문에 이제 불사조가 이제 적극적으로 싸워줄 필요가 있죠. 자원 싸움으로 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 싸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인구수가 5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박소호 선수는 이걸 굳히려면 멀티 하나 더 가져가야 됩니다. 네. 오. 지금 암흑기사가 들어가서 그래도 소산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구도가 되면 저에게 필요한 건 마법 유닛인데요. 감염충이자 설마서가 필요한데 그걸 둘 다 충격이 못하죠. 그렇다면 이 불사조 영원히 사거리 싸움 걸 수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불사조가 사업이 되면 뮤라끼를 상대로 오히려 상성 유닛이라고 평가받거든요. 컨트롤에 집중해야죠. 와. 확장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송현덕 선수. 그러니까 반대로 박소 선수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돼요. 원래는 프로토스가 이렇게 하면서 탈가스가 있으면 모의기사가 합류가 돼요. 폭풍까지 나오게 되면 뮤라키의 힘이 쭉 빠지는 건데 폭풍이 없기 때문에 박소 선수의 한 번의 타이밍은 있는 거죠. 이제 컨트롤 싸움 이거 오늘 송현덕 선수 괜찮았던 경기 정면 싸움 놓쳐서 몇 번 졌잖아요. 이제 절대로 저 불사조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제공권 싸움 밀리면 경기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제공권은 불사조가 먼저 때리는 것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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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적자 중 함께 타락 기술 수출면 뮤탈 공짜죠? 상대방이 겹치기 전에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들어 백점 위치 뮤탈 위치는 프로토스 좋아 보이긴 한데요. 네 뒤로 빠지면서 불사조 컨트롤 해줘야죠. 뒷전멸만 해주고 그렇죠. 불사조 컨트롤만 하면 됩니다. 컨트롤. 자 이번 컨트롤에서 병력 숫자 좀 줄여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지금 적어도 저 네. 여기서 밀리면 핵가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움 계속 거는 거죠. 네 들어가 좀 싸우고 있는데요. 추적자 개체 수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추적자 업이 좀 안 되나요? 이게 네.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데 공엽인데 야 그걸 뮤탈리스 그거 앞으로 하네요. 숫자에서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싸움을 해줬는데 박소호 선수가 일벌레 채촉한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트리플 지역 쪽 보면 광물 채취하고 있고 가스 채취하는 일벌레가 아예 없어요. 송현덕 선수는 막으면 이기는데 박소 선수는 못 막게 하려고 그냥 계속 압박 가하는 거죠. 아 그렇죠. 병력 추가하면서 이 들어오는 공격만 좀 막아낸다면 상대가 힘이 좀 빠진 상황이에요. 오, 이, 일단 어? 이현재 대박이죠. 그리고 이러면서 손덕 선수가 파색 하나 정도 다시 소환해서 예. 소원패 한 번만 캐준다면 그럼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암흑기사 하나가 들어가서 자원줄 하나를 말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사조 계속 생산해야 됩니다. 네, 한번더 쉬면 안 돼요. 그렇죠. 불사조 모아야 돼요. 이거 불사조를 잃게 되면 추적자 뮤탈에 밀립니다. 추적자는 사실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불사조만 모아주면 됩니다. 네, 집중관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현덕. 지금 뮤탈의 업이 꽤 잘 됐어요. 공 2업, 방 1업이면 이 뮤탈의 특성상 웬만한 수의 추적자는 뮤탈로 밀어버립니다. 송현덕 선수 불사조 모험 아닌가요? 네, 이게 지금 안 됐죠? 결국 트리플 지역 쪽 자원이 말라서 송현덕 선수 불사조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네 그리고 세시조 확장을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불사조를 잃게 되면 나중에 어떤 그 장면이 나타나냐면요 한 2분 전까지만 해도 엘리전은 저그가 선택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불사조 다 떨어지면 저그는 엘리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 프로토스는 뮤탈 잡을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저게 10만 내다가 그냥 말라 아, 나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 나와 있으면 좀 위험한데요. 집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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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으면 안 되고 관문 뒤에 숨어 있었어야 아, 되는데 무너집니까? 어, 추적자가 뮤탈이 밀려요 수에서. 와 네. 이건 결국 뮤탈리스크가 압도하는 그림이죠. 아, 그렇죠. 이래서 자원의 바탕으로 이래서 소왕패 한 번이 또 중요했고 그리고 불사조 관리가 필요했던 거죠. 박소 선수의 뮤탈리스크와 이 타락기 조합을 당연히 못하고 지리를 선한 송현덕 선수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 최종전으로 가는 티켓을 박소 선수의 손에 넣으면서 어윤 선수의 대결을 선수...